자, 계속해서 이제 책에 보시면 이제 3.1운동 들어갑니다. 3.1운동.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개설을 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1910년에서 1945년까지 어떻게 했는지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거기에 대한 내용은 필요가 없고요. 다 했으니까. 이제 1910년 그리고 그 20년대, 30년대 이렇게 이제 독립운동 하는 그 과정을 봐야죠. 자, 이제 첫 번째 이제 나오는데요. 저기 보시니까 국내 항일 비밀 결사 뭐 이렇게 돼 있죠. 때는 이제 3.1운동 이전입니다. 자, 3.1운동 이전이니까 몇 년이죠? 1919년 이전이에요. 그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요. 1919년 이전이니까. 자, 이렇게 해서 3.1운동 이전에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독립운동 과정이 굉장히 많아요. 뭐 단체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부분, 암기해야 될 부분 굉장히 많습니다. 요거를 다 외워야 되냐? 예, 외워야 돼. 죄송합니다. 외워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최대한 여러분께 이제 부담을 덜 드리기 위해서 조금 줄였어요. 자, 한번 보십시오. 자, 일단은 3.1운동 이전,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이전에는 어떤 활동을 했죠? 우리가 의병 활동을 했어요. 그렇죠? 자, 의병 운동을 일으킨 다음에, 자, 이 의병 운동이 이제 뭡니까? 남한 대토벌 작전이죠. 거기에서 이제 만주나 연해주로 가고, 그래서 만주나 연해주로 가서 뭘 한다고요? 독립 활동을 했죠. 독립 운동. 어떤 독립 운동이죠? 무장 투쟁을 하기 위해서 그냥 올라갔고요. 나머지 독립 의병 운동은 어떻게 합니까? 역시 국내에서 계속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되는 의병 항전, 그래서 의병 부대가 만주 연해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활발한 국내 진입 작전.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를 느끼고 가셔야 돼요. 뭐냐면 서울 진공 작전, 그리고 국내 진공 작전. 틀리죠? 서울 진공 작전은 언제입니까? 정미 의병 때, 그렇죠? 국내 진공 진입 작전, 진입 작전. 이건 언제입니까? 이때. 그렇죠? 왜냐면 서울 진공 자체는 우리가 이렇게 있어서 왔다 갔다 한 거잖아요. 위에서도 물론 내려왔지만. 그런데 지금 일제강점기에 들어서는 어떻게 했죠? 만주나 연해주로 가서 독립운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국내로 진입하겠다. 그래서 이제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표현만 봐도 아, 1919년 이전이다 이유가 나와야 됩니다. 아, 10년. 자, 요것도 아셔야죠. 국내 의병도 1910년 중반까지 항일투쟁을 계속했어요. 국내에 남아있는 의병들도. 그리고 마지막 의병장 최응원 꼭 아셔야겠죠. 자, 이제 항일 비밀결사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안 써도 되는 단어가 있어요. 요거죠. 항일. 왜냐면 무조건 일본 싫으니까. 그렇죠? 1945년까지는 웬만하면 일본 싫으니까 항의를 안 써도 돼요. 아무튼 항일 비밀 결사 운동입니다. 자, 왜 비밀을 할 수밖에 없습니까? 1910년대잖아요. 그러니까 무자비한 탄압, 그 정체, 그러니까 그 무자비한 통치에 맞서 살려면 우리는 비밀스럽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웬만하면 다 비밀이에요. 독립의금부 있습니다. 자, 이 독립의군부는 임병찬이에요. 임병찬. 자, 임병찬 유생 출신 의병장인데요. 이 임병찬 의병장은 어떻게 되냐면 고종이 얘기를 합니다. 네가 이제 내 밀지를 받아서 내 뜻은 이러니까 네가 운동을 좀 해봐라. 그래서 임병찬이 독립의군부를 만들어서 추진을 하는데. 당연히 복벽주의예요. 복벽주의는 뭐냐면 옛날로 돌아가자. 복고 있죠? 복고. 복고입니다. 그래서 고종을 다시 세우고 옛날로 돌아가자. 이런 주의예요. 그래서 이 정도면 끝입니다. 독립의금부. 자, 그리고 조선국권회복단이 있어요. 자, 조선국권회복단. 그래서 이시영, 서상일. 이쪽은 뭐만 기억하시면 되냐면 시회를 과장했다. 시회. 그러니까 시회가 뭡니까? 시인들이 모여있는 집단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시동호회. 시동호회를 가장해가지고 조직을 해서 만주와 연해주 요런 데 연계투쟁해가지고 했습니다. 여기 조선국권회복단은 복벽주의가 아니고 공화주의예요. 공화주의를 지향했습니다.
자,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자, 대한광복회네요. 대한광복회. 아, 독립의기군부. 자, 대한광복회는요, 이 전신이 대한광복단이에요. 그래서 최기중이 1913년에 최기중이 대한광복단을 만들고 그 대한광복단이 1915년을 거쳐서 대한광복회로 바뀌는 거고, 여기에 이제 박상진이라든가 그리고 김좌진이라든가 이분들이 여기에서 활동을 하십니다. 그래서 역시 공화주의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김좌인 왜 그럽니까 제가? 자, 김좌진 장군. 이렇게 되는데, 제일 활발한 활동을 했어요. 이 당시에 제일 활발한 활동을 했는데, 어떤 활동이냐? 대부분 군자금 모집이에요. 이게 뭐냐? 가서 터는 거죠. 직접 가서, 밤에 가서. 그렇죠? 부호. 그러니까 여기에 부호는 대부분 친일 세력이겠죠. 친일 세력 가가지고, 칼을 들이밀고, 총을 들이밀고, 돈 내놔라. 니들이 친일을 했으니까 나라 꼴이 이 모양 됐지 않냐? 그러면 국가에 용서할 기회를 줄게. 돈 내놔. 그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군자금을 모집했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는 거는 시험에 잘 나온다는 얘기죠. 됐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전국적 단체. 여기도 전국적으로 활동했고, 조선 국권 회복단은 대구 쪽에서 조금 기억을 좀 해 놓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노란색으로 칠한 거는 전국적이죠. 그래서 시험에 요게 나올 거면 차라리 요걸 내겠다. 시험을 좀 어렵게 내겠다. 그러면 세 개 다 집어넣고요. 그렇죠? 보기 찾아라. 이런 식. 조선 국민회가 있어요. 그래서 장일환이 평양에 있는 숭실학교 있죠? 그 숭실학교를 중심으로 조직을 해서 군자금 그리고 무기 뭐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송죽회, 자립단, 선명당 이렇게 있는데 요 내용은 제가 그냥 패스를 할 거예요. 그 송죽회는 기출에 한번 등장한 적이 있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국내 활동이에요. 국내 활동이고 이제 국외 활동을 보겠습니다. 자, 국외 독립운동. 국외는 만주와 연해주 그쪽에서 이제 대부분 활동을 했고요. 국외로 가다 보니까 이제 그쪽에서는 뭐 비밀 결사도 있을 거고 아닌 경우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몇 개로 나누어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북간도. 간도는 몇 가지가 있죠. 자, 그때 간도 여기가 뭐라고 했죠? 북간도. 그럼 이쪽은요 남간도. 그렇죠? 여기는요 간도. 요거 포함하면요 만주. 그렇죠? 자, 북간도 지역이에요. 남간도가 아니 서간도예요. 남간도도 괜찮고. 자, 용정동, 명동촌 이렇게 해서 요게 이제 중광단이 생기죠. 중광단. 들어본 것 같아요. 그렇죠? 언제 들어봤습니까? 나철 오기요. 그렇죠. 대종교. 대종교가 중광단을 만들었다고 제가 한 5시간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 중광단은 발전을 하는데 어떻게 발전을 합니까? 북로 군정서군으로 발전하죠. 이거 노란색인데 잘못 썼네요. 그냥 노란색입니다. 자, 그리고 이 중광단에서는요. 지금 합시다. 1918년에 무오 독립선언서를 발표합니다. 이것도 알아놓으세요. 왜냐면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아무튼 이런 게 있었고요. 서전서숙 이상설, 그리고 명동학교의 김약연. 그렇죠? 이렇게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서간도. 서간도는 이제 남쪽에 있는 만주 남쪽이죠. 그래서 남만주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서간도 삼원부에 이제 삼원부의 터를 잡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학사. 1910년 경학사가 이제 부민단으로 1912년 부민단으로 바뀌고요. 자, 그리고 1919년 한족회로 바뀝니다. 한족회. 그렇죠? 어렵죠. 요게 많이 나오니까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왜 그런지는 나중에 이제 끝나고 보면 알게 돼요. 자, 그리고 서간도에는 신흥 왜 그렇죠? 제가 오늘 자 신흥학교. 자, 이 신흥학교를 맨 처음에 건립하고 신흥무관학교로 이름을 바꿔요.
기억나십니까? 언제 했죠? 신? 신? 미네. 그렇죠? 신민의 만주의 그 독립 무장투쟁 기지를 만들었다고 했죠? 신흥무관학교. 그때 이제 신민회가 이쪽에 투자를 하고 신흥학교가 이제 발전을 하면서 이름을 바꾸요. 신흥무관학교로.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많은 독립군들을 배출을 하죠. 그래서 서로 군정서가 이쪽에서 이제 또 발전을 하는 거죠. 북로군정서군, 서로군정서군. 조금 있다가 나오겠죠. 김좌진 그리고 뭡니까? 저 누구죠? 봉우동. 기억이 안 나네요. 봉우동. 이씨, 좀 이따 할게요. 기억 안 날 수도 있지. 자, 이제 연해주 갑니다. 자, 연해주는 이제 신한촌이에요. 그래서 블라디보스토크인데요. 이렇게 있죠. 여기 있으면. 여기가 이제 두만강. 그러면 블라디보스토크는 이렇게 해서 이쪽에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가 연해주. 연해주는 여기죠.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는 그쪽에 있다는 거 좀 알아두시고요. 자, 신한촌의 터를 잡고 이제 독립기지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명회. 말 그대로 뭐 할 것 같아요? 성명을 하겠죠. 그렇죠? 성명회. 그래서 국권 침탈 비난 성명을 합니다. 그래서 유인석, 이상설, 이분들이 여기에서 활동을 하시고. 자, 그리고 권업회. 권업회. 자, 권업회. 그래서 대한광복군 정부를 수립을 해요. 권업회가 이제 발전이 돼서 이상설, 이동일 전 부통령으로 한 독립군을 조직을 하는데, 이거는 바로 설명 드릴 거예요. 지금 할게요. 자,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권업회. 자, 권업회는 맨 처음에 만들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발전을 해요. 어떻게 발전을 하냐면, 두 뿌리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가 이제 대한광복군 정부고요. 자, 또 한쪽이 이제 전로한족회 중앙총회예요. 길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대한광복군 정부와 중앙총회라고 할게요. 자, 중앙총회로 나뉩니다. 자, 대한광복군 정부에서 이상설을 대통령으로, 그리고 이동일을 부통령. 아, 이거 대통령이 정통령이죠. 정통령, 부통령입니다. 이렇게 해서 말 그대로 뭡니까? 정부예요. 자, 그리고 전로한족회 중앙총회는요, 또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뭘로 발전하냐면 매우 중요한 대한국민의회로 발전을 하죠. 이건 모르시면 절대 안 되죠. 그렇죠? 1919년에 대한국민의회를 만들죠. 그래서 누가? 손병희가 대통령으로. 자, 요겁니다. 그래서 대한광복군 정부도 중요하고 대한국민의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요거죠. 대한국민의회와 대한광복군 정부. 어디에서? 권업회에서. 권업회는 어디다? 연해주다. 그렇죠? 요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됐습니다. 이거 지울게요. 자. 아, 진짜. 홍범도네요. 에이, 갑자기 홍범도. 놀랬어요? 홍범도. 그리고 김좌진. 자. 그리고 이제 밀산부의 한흥동이라고 제가 써놓은 거 있죠? 아, 요건 이제 그냥 안 보셔도 됩니다. 안 보셔도 되고. 그 상해 있죠, 상해. 자, 상하이. 그래서 중국입니다. 중국은 신한청년단이에요.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데, 일단 책에 없는 내용, 누락된 게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확인해보니까. 그게 뭐냐면 신한혁명당입니다. 엄청나게 많죠. 자, 신한혁명당인데요. 1915년이에요. 적어놓으세요, 이거. 자, 그래서 박은식. 또 박은식 하니까 신채호 나와요? 아니, 그러시면 안 돼요. 신규식. 자, 박은식과 신규식, 이분들은 여기에서 활동을 하시고요. 맨 처음에 복벽주의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점점 갈수록 공화주의로 색깔이 바뀌죠. 자, 이렇게 추진을 합니다. 자, 그리고 신한혁명당이 이제 발전을 해서 신한청년당으로. 청년단. 자, 이렇게 이제 또 발전이 되는데 거기에 나와 있죠? 이건 1918년이에요. 1918년이면 1919년에 뭐가 있었죠? 3.1운동이 있었잖아요. 그죠? 바로 직전이에요. 신한청년단은 활동을 많이 해요. 아무튼 신한청년단에서는 파리 강화회의에 누구? 김규식을 대표로 파견합니다. 김규식을 대표로 파견하고 그리고 이제 이 김규식을 나중에 뭐죠? 외무장관으로 임명을 해요. 어디에서? 상해 임시정부에서 가 있는 김규식을 장관으로 또 임명을 하고 아무튼 김규식이 신한청년단 소속이었고 신한청년단은 어디에 있었냐? 상하이에 있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또 미주로 갈까요? 미주. 자, 미주. 자, 미주로 가면 대한인국민회가 있죠. 대한인국민회. 그렇죠? 안창호, 박용만, 이승만 우리가 들어본 많은 좀 유명하신 분들 여기 다 있죠. 자, 이승만. 그래서 이제 미주 일대에서 이분들은 뭘 했겠습니까? 그렇죠. 미주니까 외교 활동을 폈죠. 외교 활동. 자, 그리고 이제 그 군자금 모금한 것도 그렇고요. 자, 또 국민군단이 있어요. 이 박용만. 아, 한때 이게 시험이 나왔어요. 이 국민군단이 이제 한때 시험에 계속 나왔었는데, 이 박용만. 자, 이분도 시험에 한때 나왔었는데, 요새는 조금 안 나오는 추세인데요. 이렇게 가다가 언제 또 나올지 모르죠. 국민군단, 미주에 있었던 군단체예요. 군단체, 말 그대로. 그래서 하와이에서 군단체였어요. 군사조직. 자. 뭐를 제가 빼먹은 것 같은데요. 안 빼먹었나요? 자, 됐습니다. 아무튼 여기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북간도 있죠? 북간도에 이제 중강단에서 북로군정서군. 이거 노란색입니다. 그렇죠? 북로군정서군. 자, 간도니까 여기 이제 합해서 만주라고 해도 괜찮고요. 자, 간도, 서간도, 부민단 있고요. 한족회 있고요. 신흥무관학교 있어요. 아, 신민회랑 관련이 있구나. 자, 연해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그쪽을 터를 잡고 성명해. 그리고 건어패인데, 건어패는 아까 보다시피 대한국민의회나 이렇게 막 나눠진다라는 거 보시고요. 자, 상하이, 중국이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만주하고 연해주하고 중국 활동 굉장히 뛰어나요. 지금은 언제예요? 1910년대니까. 그러니까 국내 활동 일제가 한반도에서만 행사를 했지 한반도 이외에서는 행사하기가 좀 불편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밖에서는 웬만하면 대외 활동을 좀 활발하게 했던 편이에요. 신한혁명당 그래서 박은식, 신규식 꼭 기억하셔야 돼요. 북벽주의에서 공화주의로 바뀌었고요. 신한청년단도 파리 강화에 김규식을 파견을 했었다. 대한인 국민회 그리고 국민군당 그래서 박용만도 있었다. 이게 이제 이승만이나 안창호 이분들이 여기에 계셨고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설명을 했으니까 이걸 지울게요. 자, 어떤 분들, 제가 이제 어디, 다른 데서 이제 수업을 하다가 질문을 좀 받은 게 있는데요. 그 질문 내용이 참 보면, 그래요. 그래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말씀드리는데, 1903년에요. 신민회가 있었어요. 신민회는 언제입니까? 1907년에 국내 항일 비밀 조직인데, 신민회가 있었어요. 그것도 어디에 있었냐? 하와이에 있었어요. 놀랄 노자죠. 그렇죠? 이름이 그냥 신민회일 뿐이에요. 그리고 하와이 교민들이 만드는 교민단체가 신민회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국내 조직과는 틀린 그런 단체였다라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혹시나 해가지고 지금 우리는 고급 시험을 보고 있지만 예전에 중급 시험에서 황당한 문제가 하나 나왔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대성학교예요. 대성학교에 대해서 시험에 나왔습니다. 자, 대성학교는 언제 만들어지죠? 1907년에. 누가 만들었습니까? 안창호가 설립을 하죠. 어디에서 설립합니까? 평양에서 해요.
근데 시험 지문에 보면요. 분명히 우리나라 그게 아니에요. 근데 막 쭉쭉 하면요. 뭐 중국에 어쩌고저쩌고 나오면서 대성학교 뭐 이렇게 나왔다라는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대성학교 1907년. 평양 안창호. 근데 왜 중국이지? 이렇게 되는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황당하죠. 그리고 연도도 황당했어요. 황당한 게 1920년대 얘기가 나오면서 대성학교가 출연을 하니까 학생들이 많이 혼란스러워했었는데요. 이 대성학교와 대성중학교는 틀려요. 이게 언제적 시험이죠? 11회 33번 문제예요. 대성중학교가 있었는데 이 대성중학교는 중국에서 만들었어요. 중국의 길림성 그쪽 지방, 길림 지방에서 만들었던 대성학교고요. 이게 1920년대 초예요. 1920년대 초에 만들었던 학교예요. 그러니까 틀린 학교인데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연변에 살고 있는 한인들이 조직해서 만든 학교가 대성중학교. 대성학교는 1907년부터 언제 1912년까지 이때 폐교되기 때문에. 자, 시험 내기 딱 좋죠. 대성학교, 대성중학교. 그래서 시험에 나왔고요. 요거 한번 내더니 재미 붙인 것 같아요. 가끔 나와요. 그러니까 요것도 체크를 좀 잘 해놓으시고요. 자, 이제 계속 갑니다. 3.1 운동 갑시다. 3.1 운동. 이제 만세 불러야죠. 만세 불러봅시다. 자, 3.1 운동 배경 보면 첫 번째 이제 거기 안 나왔네요. 일단 3.1 운동이 일어날 때 1919년. 자, 이 배경을 지금 들어가요.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3.1 운동까지 오게 됐는지. 첫 번째로 1917년에 사회주의가 들어옵니다. 사회주의라고 하면 안 좋은 것만 생각하시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당시에 사회주의가 없었다면 우리는 독립을 이뤄내지 못했어요. 사회주의 다음 시간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아무튼 이 사회주의가 유입이 되는데 가장 큰 역할을 유입이 아니고 사회주의가 레닌. 1917년에 레닌이 소련 있죠. 소련에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약소국. 독립을 지원하겠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회주의 국가에서 앞으로 식민 지배를 당하고 있는 약소국들은 나한테 얘기해라. 그럼 내가 니네 독립하는데 도와주겠다라고 소련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식인들이 학생들이 이 얘기를 딱 듣고 얼라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시야가 좀 저쪽으로 가게 되고요. 그래서 이 당시에 맨 처음에 국내 사회주의가 들어왔을 때는요. 지식인들이 사회주의를 갖고 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파리 강화회에 있었죠. 파리 강화회에 있었는데 윌슨의 민족자결주의 있죠? 이것도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민족자결주의 승전국에만 해당되는 건데 우리가 이제 착각을 했었다라는 거죠. 아무튼 이것도 이제 있었고 그리고 1918년에 또 무오 독립선언서. 아까 제가 살짝 말씀드렸어요. 선언서를 만들어요. 그래서 민족 대표 33인인가요? 39인입니다. 그렇죠? 여기 만주에서 민족대표 39인이 먼저 발표를 해요. 1년 전에 무오 독립선언서. 무오년에 독립을 한다라는 취지를 담은 그 길림의 민족 지도자 39분이 이제 먼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독립선언서를 발표를 해요. 자, 그리고 큰일이 터졌어요. 1919년 1월 달에 고종 황제가 승하합니다. 의문의 죽음을 맞아요. 자, 이때 그냥 맞으면 되는데 그 사람들 사이에서는 소문이 퍼지죠. 고종 황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커피를 마시다가 돌아가셨다. 독살설이 막 유포가 돼요. 누가 했냐? 일본 애들이 커피에 독을 탔다. 아, 이제 사람들이 이제 돌기 시작하죠. 자, 그리고 요거 이래? 그래? 알았어. 그래서 신한청년단. 아까 저기 있었죠. 신한청년단. 그렇죠? 1918년 만들어졌던 신한청년단. 이 상하이에서 김규식도 파리 강화회에 또 파견을 하면서 우리 그것도 알리고 지금 개판이다. 막 이런 거 알리고. 그리고 또 일본에서 2월 8일 날 뭐가 있냐면요. 도쿄에서 만세 시위를 합니다. 대한독립 만세를 도쿄에서
일본의 심장군 도쿄에서 조선 청년 독립단이 다 청년이에요. 청년. 유학생들이죠. 지식인들. 아, 이 유학생들, 학생들이 가가지고 일본에서 이거 대한독립 만세다 하면서 독립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만세시를 막 하죠.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친구들. 그렇죠? 그렇게 됐겠죠. 자, 그러면 지금 이런 과정이에요. 자, 국내에서는 무슨 일이 있을까요? 지금 딱 보니까 장난 아니죠. 왜? 저 밖에서는 막 독립을 한다 어쩐다 지금 하고 막 활동 막 하고 있는데 그 일본에서 이게 대박이죠. 그렇죠? 안 그래도 고종 우리 아버지 국부가 살해당했고. 그렇죠? 살해당했는지 안 당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소문이 그렇고. 그렇죠? 그리고 만세 시위. 학생들이 가 가지고 그냥 일본 본토에서 만세를 불렀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얘기하면 국내 그 독립운동가들이 국내 이제 그 뭐라고 해야죠? 선각자들이 쪽팔린 거예요. 엄청나게 쪽팔리죠.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 빨리 우리도 뭔가를 추진해야겠다. 그래서 기미독립선언서. 자, 요것을 이제 만듭니다. 그래서 민족대표 33인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최남선. 최남선이 이제 독립선언서를 만들고 그리고 고종의 인산일이 3월 3일이에요. 3월 3일이 고종의 인산일입니다. 고종의 인산일이라고 하면 장례식을 얘기해요. 장례식. 근데 되게 웃기죠? 1월 달에 돌아가셨는데 3월 달이에요. 이 고종, 그러니까 왕이 죽거나 그러면 이게 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3일장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왕이 돌아가신 거는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3월 3일이 이제 기일이에요. 그래서 3월 4일 날 만세를 하자라고 얘기를 해놓고 이제 준비를 합니다.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3.1 운동이죠. 3.1 운동 준비가 그때부터 들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왕의 장례일은 보통 3개월에서 5개월 걸리고요. 아무튼 시위 준비를 하고 독립선언. 독립선언 낭독을 해요. 낭독을 합니다. 33인이 모여가지고. 어디에서 합니까? 태화관에서요. 어? 태화관은 어딘가요? 기다려보세요. 자, 낭독을 합니다. 태화관이라고 하는 데는, 일종의 그냥 밥집이에요. 밥집. 33인이 모여가지고 밥집에서, 야, 이거 꺼내봐. 그래가지고 낭독을 하자. 그 낭독을 합니다. 와, 대한독립 만세. 우리는 이런 의미 때문에, 독립을 해야 된다. 그래서 태화관에서 낭독을 하고요. 자진 체포를. 바로 전화해가지고, 야, 우리가 이거 낭독했으니까 독립운동했다. 그러니까 잡아가라. 그래.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렇게 돼가지고, 종로경찰서에다가 얘기를 해가지고, 경찰들이 와가지고, 다 데리고 가요. 자, 이때, 그 독립선언문과, 낭독을 기다렸던 누구? 학생들이죠. 학생들이 어디에서? 탑골공원에서. 왜 이분들이 안 오실까? 안 오실까? 딱 알아보니까 이래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그랬지? 그래가지고 탑골공원에서 기다리다가, 야,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라도 하자. 그래서 학생들 따로 또, 독립선언서 낭독하면서 만세를 부릅니다. 이게 3.1 운동이에요. 그래서 만세 하다 보니까 누가 옆에서 이제 탑골공원이잖아요. 공원에서. 야, 뭐 이랬다. 그래서 대한독립 만세 했어요. 그러니까 몇 명 하니까 옆에 지나가는 사람, 쟤네 미쳤나? 딱 보니까 만세를 하고 있어요. 분위기 심상치 않아? 옆에서 탁 눈초리 들어가요. 만세. 길 가던 애들이 다 와서 만세. 오늘 뭔가? 그럼 만세. 대한독립 만세. 이게 하면서 삽시간에 퍼지는 것이 3.1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이 민족대표 33인들이 여기까지 생각 안 한 거래요. 원래는 생각을 안 했대요. 제가 이분들하고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랬대요. 그래서 탑골공원에서 시작을 해서 결국에는 학생 주도로 시작을 했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이런 것들이 시작됐으니 이것이 1919년 3.1 운동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3.1 운동이 터집니다. 3.1 운동. 자, 3.1 운동은 세 단계로 나눠져요. 그래서 1단계는 이쪽에 써도 될까요? 자, 1단계. 자, 1단계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독립선언 한 방금 2단계. 2단계는 비폭력이에요. 비폭력 평화시위입니다. 만세만 불러요. 만세. 대한독립 만세. 그래서 종교대표와 학생들이 참여해서 만세를 부릅니다. 자,
2단계로 발전을 해요. 3.1운동이. 자, 2단계로 발전하는데 전국 도시로 확산이 됩니다. 전국 도시로 확산돼요. 자, 도시로 확산되니까 거기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막 참여를 하겠죠. 그래서 학생, 종교 대표, 그래서 종교 지도자, 그렇죠? 그리고 상인, 게다가 노동자까지 다 포함됩니다. 만세, 만세!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돼? 안 되잖아. 그래서, 전국 농촌까지, 농촌으로까지 확산됩니다. 확산. 이제 다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농민층, 그래서 전국적인 규모로 만세운동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으니, 이때부터는 뭐가 되냐면, 무력 시위로 바뀌어요. 처음 들으신 분도 계시고 아닌 분도 계실 건데, 자, 이때는 맨 처음에 이제 만세 만세 했어요. 만세 만세 대한독립 만세. 그랬더니 일본 애들이 황당한 거죠, 그렇죠? 요 공원에서 만세를 냈어요. 그래서 딱 이쪽 경찰들이 딱 보고, 쟤들 뭐해? 만세를 막 불러요? 미친 거 아니야? 딱 있는데 애들이 막 해가지고 막 돼요. 순식간에 예전에 2002년, 그렇죠? 2002년 광화문이 돼버렸어요. 막 흰색 옷 입고 만세 부르고 있어요. 난리 났죠. 조선총독부에서 이 사실을 알고 이걸 다 투입해요. 경찰력을 다 투입해. 그래도 뭐 어떻게 안 돼요. 경찰력이 이렇게 있는데 경찰력을 또 둘러쌌어요, 시민들이. 그리고 만세예요. 만세 얘들 어떻게 해요. 정신 못 차리죠. 그러니까 일본의 본토에 빨리 연락을 해가지고 다 투입됩니다. 정신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가 돼요. 완전 무정부 상태에다가 패닉 상태죠. 와 이러고 있는데 여기에서 딱 떨어집니다. 뭐 야 쏴 쏴 쏴. 근데 쏠 수가 없어요. 왜? 보세요. 내가 총을 한 자루 갖고 있어요. 딱. 근데 앞에 100명이 있어요. 오지 마. 오지 마. 그럼 총 쏴봐야 몇 발입니까? 군대 갔다 오신 분. 30발이에요. 30발 다 맞춥니까? 못 맞춰요. 10발. 땅땅땅. 그러면 그 다음에는요. 답 안 나오죠. 겁에 질려버렸어요. 일본 그 경찰들이, 순사들이 다 겁에 질려버린 거예요. 지금. 이 엄청난 그 머릿수를 보고. 그렇죠? 그 상태에서 이제 우리는 시위. 여기 공원에서 했던 거 밖으로 나갑시다. 이러면서 가겠죠? 군중심리. 가자! 만세!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오면 쏴! 가자! 만세! 오면 쏜다니까! 그리고 한 놈이 실수로 빵 쏜 거죠. 빠바바바바박 돼서 다 그냥 학살식으로 죽은 거예요. 이게 이제 3.1 운동 진압 과정인데요. 아무튼 이렇게 되니까 더 열받는 거예요. 맨 처음에 비폭력. 전국 도시로 확산되는 거죠. 뭐야? 우리는 나무떼기, 태극기 이거 들고 막 이렇게 만세하고 있었는데 지들은 총칼로 다 그냥 쑤셨단 말이야? 계속 하자! 막 이제 흥분했죠. 노동자들, 상인들 흥분했어요. 흥분하기 시작해서 우리도 꽃갱이 들고 가자. 꽃갱이 들고 가가지고 농촌 지역에 그 있죠. 어디 뭐 파출소라든가 이런 데 가가지고 다 때려부시고 실질적으로 시청 가가지고 다 때려부시고 점거도 하고 실질적으로 그랬어요. 아무튼 이게 이때부터 시작했다면 역사는 또 바뀌었겠죠. 그렇죠? 아무튼 1, 2, 3단계가 있었다는 것도 좀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참고 보시면 이제 만주, 연해주, 일본, 미국 국외 확산됐죠. 아까 요거 쓰기 전에 제가 요거 쓰기 전에 지웠을 때 다 있었죠. 서간도, 북간도, 그렇죠? 연해주, 뭐 미주 다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만세가 터지는 거죠. 어떻게 할 거야, 니들이. 안 그래요? 그렇죠. 만세한다는데 뭐 어쩔 거야. 자, 그리고 일제가 탄압을 하는데요. 이게 일본 본토의 군대를 동업해서 탄압하고요. 유관순이 순국하죠. 유관순이 참 안타까운데. 제암리 학살 사건도 있고요. 유관순. 누나. 왜 누난지는 제가 알려드릴게요. 할머니인데. 자, 유관순은 시위 도중에. 유관순은 시위 도중에 어머니. 아버지. 다 돌아가십니다. 시위 도중에. 그러니까 이제, 막 미친 듯이 만세하죠. 그렇죠? 뭡니까? 군대 다녀오신 분들, 혹은 영화로, 혹은 간접 체험을 하신 분들은 아세요. 그 태극기 휘날리며 이런 거 보셨죠? 군대 딱 보시면 이제 전쟁하잖아요. 빵, 총 빡 쏴요. 막 쏠 때 어떻게 쏩니까? 막 멋있게 막 쏩니까? 빡, 빡, 그 영화고. 실질적으로 쏘면 막 이렇게 쏴요. 묻어가지고, 와. 그쵸? 갔다 오신 분 이제 웃으면서, 아, 맞아. 나 생각은 했었어요. 막 쏘고 있는데, 옆에서 뭐가 툭하니 쓰러지는데, 내가 방금까지 같이 밥 먹고, 농담 따먹게 했던 친구가 딱 쓰러지면요? 그때는 영화 돼요. 발딱 있나가지고 막 쏴요. 사람 그게 미치는 거거든요?
미쳐요. 그러니까 이 시위가 확산되는 경우도 그거예요. 옆에서 같이 친구들끼리 만세 만세 했는데 총칼 날라오고 갑자기 죽으니까 저런 그러면서 이제 더 심해지고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어떻게 해요? 유관순도 화나죠. 화났습니다. 그래서 만세하다가 결국에 잡혀가요. 잡혀가서 징역을 3년 받습니다. 3년을 받아요. 3년 받고 이제 항소를 했어요. 항소. 야, 왜 내가 3년인데? 안 돼. 항소를 딱 하는데 이게 또 불리하게 가죠? 사법부도 다 일본, 그러니까. 자, 항소도 불리하게 가요. 그러니까 유관순 더 열받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쳐버려요. 그러니까 왓쭈 7년. 이렇게 돼요. 와, 돌죠. 게다가 이제 또, 이제 어떻게 해요? 안 해. 이제 복역. 그래서 복역을 하고 있어요. 서대문 형무소에서 복역 중에 계속 틈만 나면 만세를 불러요. 만세!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대단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맨날 뭐 했겠습니까? 막 끄집어내가지고 두드러 패고 막 그렇게 했죠. 고문을 엄청나게 받았나 봐요. 자, 그러다가 19세 절명합니다. 19세. 이 복역 중에 복역? 복역 중에 절명해요. 19세. 그래서 이 그 유관순하고 친했던 그 뭐죠? 신부님인가? 가가지고 이제 죽었으니까 뭐 어떻게 죽었냐 물어보니까 이제 답도 안 해주죠. 일본 애들이 답도 안 해주니까 그러면 시신이라도 수습하게 시신이나 달라 그때 안 줘요. 그러니까 이걸 막 언론화 하려고 막 해버리니까 아 죽게 그러고 줘요. 근데 시신이 토막나 있어. 그래서 시신 수습은 했다라는 거죠. 얘 유관순이 19세에 사망했기 때문에 꽃다운 나이에 돌아가셨다. 그래서 그냥 누나 그러는 거죠. 할머니 그러면 안 돼요. 아무튼 안타깝고요. 이 말도 안 되죠. 이 말 됩니까? 자, 제암리. 제암리에서 또 학살을 하는데요. 얘들은 틈만 나면 학살이에요. 자, 제암리는 화성에 있습니다. 화성에 이제 마을 사람들이 이제 만세 운동 하고 있을 때요. 만세. 마을 사람들 이제 가다 놓고 경찰들이 막 이제 쏘기 시작하죠. 빵.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이제 교회로 가요. 자, 교회로 가면 설마 총을 쏘겠습니까? 근데 얘들은 사람이 아니죠. 얘들은 사람 아니니까 가둬요. 빡 가둬버려요. 못 나와. 이게 나오라고 그러니까 안 나오니까 그럼 나오지 마. 그리고 여기에서 총질을 해요. 빠방 빵. 그래서 마을 사람들 다 죽습니다. 자, 마을 사람 다 죽었죠? 이거 증거 남을 수 있잖아요. 이거 불질러요. 이게 화성 제암리 학살 사건이죠. 그래서 천벌 받잖아요. 이걸 불질렀으니까. 그래서 관동 대지진 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제암리 학살 사건입니다. 자, 아무튼 그랬어요. 자, 3.1운동 의의와 영향을 봅시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 계기가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자, 여기에서 읽고 자, 이게 뭐 러시아 뭐 어쩌고저쩌고 다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독립운동하는데 일본에서 본토에서 우리 청년들이 학생들이 만세를 했죠. 우와,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됐어요. 자, 여기에서 만세를 했어요. 그랬더니 와, 더 황당한 건 뭐예요? 우린 비폭력이었어요. 얘들은 칼로 쑤셨어요. 우리가 우리 이제 그 지식인들이 무슨 생각이 있어요? 이제는 요거 필요 없다. 요거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처럼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 우리가 1910년부터 1919년까지 거의 10년 동안 이렇게 지배를 당했지 않냐? 왜 이렇게 당할 수밖에 없었어? 우리가 조직적으로 활동하지 않아서 그래. 지금 엄청나게 열받았거든? 그러니까 여기에 있던 조직들 있지? 아까 제가 써놓은 거 있죠? 그 엄청난 단체들 다 모여. 어디로 모일까? 여기로 모여. 여기 어딥니까? 상하이. 그래서 여기에서 뭘 만들자? 임시정부를 만들어야 돼. 빨리 정부 만들자. 정부 만들어서 웬만하면 다 통합하고 그래서 여기에서 조직적으로 해서 얘들하고 전쟁을 한판 뜨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 그러면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3.1운동이 터져서 열받으니까 임시정부, 상해로 가서 임시정부를 만든 거예요. 그렇죠? 자연스러운 수순이에요. 자, 이런 또 이런 결과를 또 내게 되고요. 자, 그리고 또 자, 우리 3.1운동 했죠? 자, 중국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1919년 3.1운동. 얘들도 지금 독립운동 한다고 난리잖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보니까 이거 만세운동 국제적인 여론으로 딱 보니까 국제적인 여론에서 야 얘는 평화시위다 인정하자. 이거 국제적으로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탄압을 하니까 이런 비인도적인 비인간적인 놈들을 보게
국제 여론이 이렇게 악화되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 아 우리도 배워야 돼. 그래서 중국에서 오사운동을 합니다. 똑같이 해요. 따라서. 그리고 이걸 딱 보고 또 인도에서 간디가 비폭력 불복종 평화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계의 중심엔 우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 이런 건 자부심이 있어요. 멋있습니다. 그래서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하잖아요. 아니면 뭐 동방예의지국인데. 자 그리고 중요한 건 통치 방식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무단 통치를 했습니다. 겸병을 막 투입해가지고 막 깔아뭉개고 그랬는데 이제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문화 통치. 제가 저번 시간에 이제 설명 드린 것처럼 문화 통치로 바꿔요. 그래서 기만적으로 딱 티만 나는 거죠. 자 아무튼 이 정도 하고요. 우리가 뭘 봐야죠? 이제 임시정부로 갑니다. 3.1운동 끝났고요. 열받았어요. 누가? 지도자들이 열받았어요. 자, 다 모여야겠다. 자, 임시정부.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기 전에 어떤 단체들이 있었는지 한번 봅시다. 아까도 방금 했던 대한국민의회.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게? 연해주에 있었죠. 연해주에 있었어요. 자, 그리고 저기 뭐야. 국내에서는 한성정부가 있었어요. 한성이 있잖아요. 한성. 그렇죠? 한성정부가 있었고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었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상해에 있었어요. 이렇게 큰 단체가 이렇게 있었어요. 자, 이렇게 있고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볼까요? 대한국민의회는 손병희 대통령 그리고 이승만이 국무총리로 있었고요. 그리고 한성정부는 이승만이 집정관 총재로 있었고요. 이동휘가 국무총리로 있었어요.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바로 할 거니까 조금 참아주세요. 이승만이 국무총리로 있었습니다. 지금 다 누가 있죠? 이승만이 있어요. 자, 이승만에 대해서는 제가 할 얘기가 엄청나게 많지만 참겠습니다. 그렇죠? 이승만에 대해서는. 이거는 좀 그렇고. 자, 아무튼 이렇게 돼 있었어요. 계속 이렇게 막 분리가 돼 있고 많은 연해주에 있는 단체들은 이제 국민의회로 한성 국내는 한성정부로 저희 상해 있는 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이런 식으로 지금 모여가고 있고요. 아, 이것도 안 된다 이거지. 이것도 안 돼. 우리는 다 통합을 하자. 그래서 통합을 하기 시작합니다. 통합을 해서 어디로 통합하죠?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통합합니다. 흡수하는 거죠. 자,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통합되는 건 1919년 9월에 합니다. 3월 1일 다음이죠. 그렇죠? 9월에 이제 통합을 해서 헌법을 만들어요. 헌법. 헌법도 있고요. 헌법도 있고, 최초의 민주공화정이에요. 민주공화정. 자, 그리고 삼권 분립체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입법, 사법, 행정. 그래서 임시, 의정원, 법원, 국무원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삼권 분립체제가 있었고요. 딱 봐요. 정부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대통령제와 내각 책임제가 절충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승만이 대통령으로, 그리고 이동휘가 국무총리로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막 아름답잖아요. 그죠? 엄청나게 클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크지 않았고, 건물 하나, 아주 왜소한 건물, 작은 건물 하나에, 요런 걸 다 집어넣은 거예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다. 그래서 요 안에서 다 해결한 거죠. 좀 안타깝죠? 정부가. 자, 아무튼, 이 정부를 만들었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만들었으니까, 이제 대놓고 독립운동을 해야죠. 조직적인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시작하는 것이, 이제 활동을 한번 볼까요? 활동. 제일 먼저 필요한 건 또 뭐가 있습니까? 돈. 돈. 뭐 돈이 있어야 뭘 만들고 뭔 전쟁을 하건 뭘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군자금 모금 활동을 합니다. 군자금 모자. 그러려면 자, 여기 우리가 지금 상해 있는데 상해 있는데 여기 저 뭐야? 한국 본토까지 들어가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렇죠? 여기까지 가서 어떻게 연락 체계를 하냐? 제일 중요한 게 연락 체계예요. 연락체계가 어떻게 안 돼요. 그래서 만든 것이 연통제와 교통국이에요. 연통제와 교통국이 있는데요. 임시정부를 한번 들여다봅시다. 자, 임시정부에는 각
도, 그러니까 임시정부가 위에 있고요. 이 우리나라 각 도가 있죠. 도 밑에는 또 뭐 있어요? 군이 있을 거고. 군 밑에는 또 면이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있을 거예요. 면이 한두 개인가요? 엄청 많죠. 도는 몇 개 안 되죠. 13개. 군, 그 다음에 많을 것이고요. 딱 이렇게. 그래서 면까지 이렇게 연락체계가 돼요. 임시정부는 상해 있죠. 어떻게 되냐면, 이런 거예요. 자, 여기에서 시작합니다. 자, 요쪽까지 가요. 누군가를 만나요. 여기에서 만나요. 누군가를 또 만나요. 그러면 여기에서 만나요. 또 누군가를 만나죠. 만나고. 영화에서 보면 그렇잖아요. 밥집에 가서 밥 먹고 있는데 쓱 하면 뭘 줘요. 그러면 올라가. 그럼 2층으로 올라가죠. 2층으로 올라가 보면 또, 동지! 그러면서 막 돈 막 주고. 그럼 막 이렇게 연락하고, 누가 이렇게 됐는데 구두 닦아. 빨리 닦아. 그러면서 얘기하죠. 야,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런 게 있으니까 빨리 전달해. 그러면 구두 닦기가 이런 다음에 닦고, 가십시오. 그런 다음에 잽싸게 가죠. 이런 게 이제 이게 연통제예요. 연통제 어떻게 이렇게 되냐면 면, 군, 도, 임정 이렇게 가는. 이게 이제 면에 사는 독립군, 군에 사는 독립군들 이렇게 되는데, 자, 이 친구들이 여기에서 여기까지 연락이 체계가 된다는 거죠. 어떻게? 상하. 이렇게 연락 체계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은 여기에 있는 사람하고만 연락돼요. 여기만 있는 사람, 여기.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은요, 이 사람은 몰라요. 그렇죠? 여기 있는 사람은요, 당연히 모르죠. 이 사람 누군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이어집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요쪽 서로 간에는 몰라요. 그래야 한쪽만 잡히면 한쪽만 없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걸로 이었어요. 이게 이제 연통제와 그리고 교통국은 비밀 접견 장소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2층으로 올라가서 동지! 밀실. 그래서 교통국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또 아름답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군자금도 모금이 되고 그리고 거기에 이륙 양행 그리고 백상 상해 뭐 이렇게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애국공채도 발행을 했어요. 애국공채. 자, 지금 돈을 얼마 내라. 공짜로 달라고 하는 거 아니야. 네.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독립이 되면 네 명단 있지? 요거 있잖아. 이자 몇 배로 갚아줄게 라는 채권을 발행합니다. 그게 애국공채고요. 1인당 1원씩 인구세 걷었다 뭐 이런 거. 외교활동 같은 경우 이제 보면 첫 번째 이제 초기 임시정부의 주력 분야 외교활동이. 두 번째, 그러니까 이승만 있죠. 여기 이승만이었잖아요. 이승만은 미국 해외파예요. 미국. 그러니까 이승만을 중점으로 해가지고 맨 처음에 시작을 많이 해요. 파리강화회의 대표를 파견했죠. 김규식. 그래서 김규식이 독립청원서도 제출해요. 자, 세 번째 보면 구미위원부 설치. 그래서 구미위원부는 이승만이 워싱턴에다가 설치합니다. 근데 이게 참 이승만 얘기하고 싶어 죽겠네. 자, 여기에 합시다. 모르겠다. 합시다. 시간 없긴 한데 그냥 할게요. 이승만은요. 이거 좀 위험한데. 자, 이승만. 이승만은 1907년 이때쯤 1909년 7년일 거예요 아마. 7년인가에 일제에 잡혀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사형을 복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형 복역 중 사형수로 있어요. 자, 사형 복역 중에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죠. 독립운동했다 이거죠. 그래서 사형을 복역하고 있을 때 거기에서 이제 뭐 사형 집행을 안 해요. 그러니까 심심하죠. 그러니까 뭐 봅니까? 책을 보고 싶은데 책이 없어요. 뭐밖에 없냐면 성경책밖에 없어요. 근데 이때 당시 성경책은 영어예요. 그래서 영어 공부를 합니다. 이때부터 영어 공부를 엄청나게 해요. 그래서 영어 공부를 엄청나게 하는데 이때 이승만 전 대통령이 하냐면 영어 그 노트를 써요. 노트. 그래서 단어 쓰고 자기가 써요. 이게 뭐죠? 최초의 영어 사전이에요. 영어 사전 정도를 만든다니까요. 이거를 어디에서? 복역하면서. 그런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 복역 동기들 있죠? 동기들한테 같이 알려줘요. 그 선생님이 돼가지고, 영어 선생님이 돼가지고 알려줘요. 그런데 이게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왜? 여기에 같이 복역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독립운동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요. 그러면서 이게 사형이 사면이 돼요. 그래서 사면? 그래서 나오죠. 나와요. 나올 때 이 친구들도 같이 이제 나오는 친구도 있고 없는 친구도 있죠. 근데 이 친구들이 나중에 다 뭐하죠? 독립운동가로 해가지고 한 자리씩 차지하고 있겠죠.
그렇죠. 어, 그럴 때, 아, 영어, 어, 이승만, 아, 그런 사람. 그렇죠? 독립운동가. 이승만은 여기에서 조금 나라가 좀 이상하다. 그리고 난 영어를 했기 때문에 미국으로 일단 떠봐야겠다. 그래서 일제강점기 직전에 미국으로 갑니다. 미국으로 가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해요. 근데 미국으로 갔을 때 나라가 뺏겼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미국 가서 우리나라의 현재 실태를 미국에다 전달을 해요.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그러니까 이승만 같은 경우는 외교 그러니까 그 미국 가서 박사학위를 따는데요. 박사학위를 얼마 만에 땄다더라? 3년 만인가 땄대요. 그 박사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그 거기에서도 역사에 남는 그 학교가 어딘지 지금 어딘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학교 그 학교의 역사에 남아요. 이런 사람 이승만 혼자밖에 없어요. 엄청나게 뛰어난 사람이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능력을 인정을 받으니까 미국 사회에서도 정치하는 사람이나 이 사람들은 이승만하고 친해요. 이승만도 또 친하게 지내고. 그러다 보니까 이승만은 뭐가? 인프라가 엄청나죠. 딱. 그렇죠? 그 상황에서 3.1운동이 터집니다. 자, 3.1운동 터지기 직전에 뭐합니까? 저쪽. 아까 보셨죠? 대한국민의회 한성정부 다 투입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활동을 하고 있을 때 우리 한국 안에서는 독립운동가들이 누구 하면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이승만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승만을 일단 내세우고 그러고 가는 거죠. 이승만은 스타죠, 스타. 그리고 확실히 여기에서는 독립운동을 했고 자금도 모집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상하이에 임시정부를 만들죠. 임시정부를 만들어요. 자, 임시정부를 만들 때 맨 처음에 추대를 하는 게 당연히 이승만이겠죠. 이승만이를 추대를 합니다. 뭘로 추대를 하냐면 국무총리입니다. 국무총리. 그러니까 여기에서 조금 문제가 있어요. 이승만은 대통령이 아니었고 국무총리였어요. 국무총리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국무총리를 시작을 하는데 임시정부에서 아 당신은 이제 국무총리다. 우리는 대통령제가 아니다. 이렇게 천명을 하고 이제 임시정부를 시작을 했고 이승만이 국무총리예요. 그러니까 내각제 뭐 비슷한 거니까 이승만이 어찌 됐건 짱이죠. 그런 다음에 이승만은 이제 미국에 가서 아까 그 친구들 만나죠. 대통령 비슷한 그 보좌하는 사람들이나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갈 때마다 얘기를 해요. I'm Korea President 딱 얘기합니다. 나는 코리아 대통령이다. 그 얘기를 하면서 외교 활동을 해요. 그러니까 외교 활동을 할 때 여기에서 임시정부에서 쟤 왜 이래?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쟤 왜 이래? 당신은 대통령이 아니고 국무총리라니까. 우리는 대통령이라는 이름 자체가 없어. 그래도 대통령이라 하고 외교 활동을 해요.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대통령제로 바뀌어요. 임시정부가. 그리고 이승만이가 여기에서 그 외교 활동하면서 자금 모집해가지고 임시정부에 갖다 줘야 되는데 이 갖다 주는 돈이 확실치가 않대요. 불투명했어요. 근데 갖다 주긴 갖다 줬는데 이게 다 줬는지 안 줬는지는 저도 모르겠고 아직 다 모른대요. 아무튼 이승만이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임시정부에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승만 얘 자격이 없다. 그러면서 임시정부 내에서 탄핵을 하기 시작해요. 이승만을 탄핵합니다. 그래서 이승만이 탄핵돼서 내려와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승만은 다시 미국에서 계속 독립적으로 독자적으로 임시정부하고는 상관없는 독립 노선을 추구를 하면서 독립운동을 합니다. 다른 외교적인 노선으로. 그렇다면 여기에 지금 임시정부는 누가 잡고 있을까요? 이제부터 임시정부는 김구 선생님이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김구와 이승만이 이렇게 하면서 새로운 독립운동을 피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아무튼 이 이승만이는 여기에서 국무총리 해가지고 미국에서 요거 할 때 있죠. 임시정부 만들었을 때 미국으로 가서 뭘 만드냐면 구미위원부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구미위원부는 어떤 자격이냐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외교부 자격인 거예요. 일종의, 그죠? 그러니까 외교 활동을 피는데 굉장히 힘이 실렸다라는 거죠. 이승만도 이때 굉장히 잘했다라는 것. 됐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군사 활동 한번 볼까요? 직할 부대를 편성을 해요. 그래서 광복군 사령부, 광복군 총영, 뭐 육군주만 참의부 해서 이렇게 하고, 나중에는 충칭에서 1940년 때 우리나라에 엄청난 군대를 만들죠. 그게 뭡니까? 한국 광복군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대일선전 보고하면서 막 전쟁을 시작하죠. 자, 문화활동 한번 볼게요. 사료활동, 사료편찬소를 설립을 하고 그리고 독립신문을 만드는데 예전에 독립협회 때 만들었던 독립신문과는 또 틀린 다른 거예요. 다른 겁니다. 자, 그리고 임시정부의 헌정 변화인데요. 여기에서 보시면 첫 번째 1차 개헌 나오죠. 대통령 정치체제로 바뀌죠. 이 이유가 이거예요. 그래서 1차 개헌할 때 대통령 정치체제로 바뀝니다. 2차 개헌에서는 국무령 중심의 내각 책임제가 돼요. 1925년에. 그런데 1923년에 무슨 일이 있냐면 이승만이 탄핵을 받아요. 그래서 1923년에 대통령이 없어져요. 대통령이 없어지니까 여기에서 이제 여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흐지부지 되겠죠. 그러니까 김구가 딱 등장을 해서 흐지부지 되지 마. 내가 중심에 대해서 할게. 그래서 김구가 그 국무령을 합니다. 국무령. 국무령. 국무령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내가 중심이 될 테니 다시 뭉쳐라. 그치? 새로운 임시정부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내부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 맨 처음에 합니다. 근데 이제 3차 개헌 때 이 중간에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하고 집단지도체제에서 있고 그리고 4차 개헌 1940년대 되면 주석중심제로 됩니다. 주석 하면 김일성 있죠. 그렇죠? 주석 중심제가 되고 그리고 1944년 김구가 주석에 김규식이 부주석에 중심이 되면서 이제 1945년에 광복을 맞게 되는데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조금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잠깐 쉬었다가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